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덴탈빈 나기원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진료의 모든 부분을 디지털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태까지 해왔었던 아날로그의 진료와 디지털 진료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접목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로 진료를 하는 그 범위라든지 비율이 또 빠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강 스캐너의 장점은 구강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정보를 즉각적으로 디지털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체어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장점일 것 같고요. 누가 어떻게 스캔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프리시전의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꼭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진료의 과정을 행해도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필요한 디지털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미 디지털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디지털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그런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되도록 저희가 잘